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랴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고 가장들과 또한 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부부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크리스찬 가정들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주를 잘 섬겨 복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가장과 가정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과 가정구원. 이 가장과 가정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 기쁨을 주는 가정이 있고, 또한 슬픔을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실망과 좌절을 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과거 행복했던 가정 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장으로서 이상적인 삶을 사는 가정을 우리는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이 가장으로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이 가정의 행복도 오게 할수 있고 불행도 가지고 우리 살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참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가장 때문에 슬픔과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또한 무시당하며 사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무디는 지옥을 보고 싶으면은 술주정뱅이의 가정을 보라고 말할 정도로 술주정뱅이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이 없습니다. 또한 오락에 빠진 사람들, 또한 아주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자기 취미대로 특히 한국에는 손가락을 잘라도 한다는 노름꾼의 가정들, 그곳엔 가정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배경이 어떤지, 그가 나이와 학벌, 재정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된 군인이었고 또한 아울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아내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매일같이 다투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했습니다. 부하 가운데도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한 같이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슬픔과 탄식으로 그 가정이 괴로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쾌락만 찾는 그런 가정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 중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금합니다. 유대주의는 인종적으로 꼭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는 언약의 백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같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할례자지만은 유대교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항상 의로운 생활을 하였으며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위에 같은 군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을 것입니까? 참 이와 같이 백부장으로서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어 기억되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결국은 그는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죄로 인해 괴로운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 말할 것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은 바로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더 아끼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은 자기 먹을 것까지도 아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매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가진 물질을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따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시대를 보면 물질이 풍성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과거보다 시간이 더 많이 남는데 손으로 빨래하던 것을 이제 기대기계에 넣으면 되고 일일이 늘어서 말르던 것을 이제 기계에 넣어서 말리면 되고 밥 안 할 때도 장자 쪼개가지고 거기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게 불을 떼던 것 이제는 그냥 전기밥솥 전기 스위치만 눌리면 되고 따지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세부되어서 참 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화가 발달할수록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사람들은 오락과 취미와 온갖 놀이기구 온갖 운동기구 취미기구 그걸 시간에 다 빼앗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과 예배드릴 시간이 오히려 적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니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고 하나의 통일된 것이 없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어려운 일 당하면 의논할 상대가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다 판단해서 자기가 하듯이 각자가 서로가 도우고 한 가정으로서 서로가 의논하면서 일을 꾸며 나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문화가 발달될수록 이것이 점점 더 심해가지고 지금은 게임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중독자는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아져서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도 인사도 안 하고 스마트폰 보면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저 어디 가든지 스마트폰만 켜놓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친구들까지 사귀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스마트폰이 친구요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정말로 스마트폰이 자기의 모든 것이냐 사람들이 현혹되어 살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가정, 하나님을 항상 섬기며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구제 같으니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그와 같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로마 군인으로서 더군다나 그 유대인은 자기들의 속국인데 마음대로 부림물 수 있는 그와 같은 약한 민족을 오히려 도와줬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긍휼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 내 구제함, 기도함과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를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구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는 데서 그 물질을 기이 쓰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문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의 종류의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환과 독고라 가는데 환이라는 것은 아내가 없는 호라비를 말합니다. 아내가 없어 외로워서 굶주리는 사람. 과는 남편이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로움에 굶주린 사람, 사랑에 굶주린 사람. 또한 독이 있습니다. 독은 늙어도 자식이 없어 고독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골은 어렸어도
부모 없는 사람을 구하라고 말을 고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늙어도 자식 없는 사람, 어려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벌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미는 집을 짓고 홀로 살고 있고, 이또라미는 만나도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가정이 모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으로 인하여 불행이 올 수 있고 가장으로 인하여 행복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하나 되게 잘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 보신 앞에서 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넬료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식민지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 합당한 일을 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진정 가정을 잘 돌보아 한 가정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경건하게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